내 하기 나름입니다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. 그러니까 일이 없지는 않아요. 일 자체는 나중에 일 시작해서 콜 깐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일이 없어서 내가 주구장창 되게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. 다만 조금 내 머리가 좀 굵어지게 되면은 일을 자꾸 골라서 하게 됩니다. 편한 거,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. 이런 일이 네. 처음인데 네. 지금은 무슨 일 하고 계세요? 지금 하다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. 쉬고 계시고요? 네. 그렇죠. 화물은 이제 아예 처음 해보시고 상담도 처음 받아보신 네. 거네요? 네. 그러면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톤수는 몇 톤이세요? 그런 것도 조금 갈팡질팡 해가지고 화물차 운전 해보셨어요? 1톤은 뭐 많이 해보고 영업용으로 두 가지가 있죠. 그렇게 뭐 고정비를 네.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나는 별개로 그냥 콜바리 네. 뭐 하시든지 하시는 건데 일단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콜바리를 좀 해보시고 네. 하시다 보면 네. 고정 업체들이 이제 한 개 두 개씩 생길 거예요. 그때 가서 내가 이거 자유죠.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네,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지역은 화물차 하시기에는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. 화성이요. 안산, 화성, 수원, 평택, 시흥까지도 다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사서 뭐 일이 없을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1톤하고 3.5톤하고 생각을 하는데 네. 1톤은 네. 까대기도 많고 그 네. 경쟁이 좀 많다고 그래서 3.5톤은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네. 경쟁은요? 1톤, 3.5톤, 5톤, 16톤, 20톤 다 똑같아요. 아 그래요? 다 똑같네요. 근데 이제 다만 요즘에 1톤은 네. 어떤 게 좀 문제가 되는 거냐면 2년 전에 전기차가 들어왔잖아요. 네네. 20년도에. 네.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영업용도 모두 다 정착을 하고, 그때 그 사람들 때문에 단가가 조금 많이 내려갔어요.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동네바리밖에 못해요. 차 특성상. 어디 나갈지도 못해요. 그래서 옛날에는 1톤이 내가 동네바리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, 지금은 전기차 때문에 단가가 내려갔다 보니까 1톤 차로는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는 1톤 차 하시는 분들이 동네보다는 중거리 이상 나가시는 편이긴 하죠. 고기에 조금 바뀌었고 네. 그러니까 1톤, 3.5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뭐 집에는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1톤을 했다 그러면 내가 화성이니까 충남, 그 다음에 뭐 평택, 뭐 안산 이렇게 이제 움직이시면 되지만 3.5톤은 조금 더 멀리 다니시긴 하셔야 돼요. 내가 일을 좀 수월하게 좀 편하게 하고 싶다. 네. 물론 이제 편하진 않지만 그나마 네, 하면은 운전하는 거에 특히 뭐 그런 게 없다, 고급함이 없다 하면 처음부터 3.5톤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 버리는? 버리는요 솔직히 하기 나름이에요. 판매하는 입장으로서 버리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많게는 한 달에 300개 이상을 손님들을 뵙고 계약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다양합니다. 1톤부터 25톤 사이까지 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버리는 다 똑같아요. 1톤을 하던 내가 25톤을 하던 3.5톤을 하던 내 하기 나름입니다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이 없지는 않아요. 일 자체는 나중에 일 시작해서 콜 깐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일이 없어서 내가 주구장창 되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. 다만 조금 내 머리가 좀 굵어지게 되면은 일을 자꾸 골라서 하게 됩니다. 더 편한 거,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. 이런 사람들이 대기를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좀 급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1톤으로도 엄청 빡세게 일하시는 분들은 매출 되게 많이 나와요. 잘 나와요. 잘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. 우리가 이거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너 일해라 하지 마라 하질 않아요. 내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. 네. 직장 생활 다 오래 하셨던 분들은 처음에는 출퇴근이 되지만 조금 시간이 흘러다 보면 나태해집니다. 직장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이거는 내가 전날에 조금 먹고 힘들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. 누가 뭐라고 해요? 사모님은 뭐라고 하겠죠. 돈 안 벌어내고 네. 그거 외에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돈을 가장 잘 벌 때는 6개월 이내 저도 일을 배운다 생각하고 다 해보는 부딪혀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. 그때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. 그리고 6개월 지났는데도 똑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출이 상승이 되는 거고 나태해지시는 분들은 아 이거 일이 없네 재미가 없네 몸만 힘드네 이렇게 해서 그만두시는 거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만큼은 벌어갑니다. 그런 거 얼마면 1톤? 네 1톤 기준으로는 지금 20만 원 선 정확하게 차를 결정을 해주셔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. 그거 왜 틀려요? 연식에 따라 좀 달라요. 오래되면은 더 비싸죠. 여러분. 아 비싼 거예요? 오래될수록? 오래될수록.
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차가 오래되면 그만큼 부대비용이 적게 들어가고요. 차가 신차에 가까우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넘버 금액은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거는 50만 원, 100만 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. 실제로 내가 총계를 내보면은 도치 기침입니다. 3.5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. 1톤을 할 것 같으면은 저거 카고. 네. 물론 윙바디도 괜찮습니다.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. 카고에 비해서 이게 서로 장단점 있죠. 카고는 뭐 눈비 오거나 하면 일하기가 조금 하지만 윙바디는 뭐 날씨에 뭐 상관없이 맞아. 항상 일할 수 있는 거고요. 1톤 하실 경우에는 오토 하시면 되고요. 3.5톤 같은 경우에는 스틱도 괜찮고 네. 오토도 괜찮고 합니다. 내가 1톤을 하다가 어쨌든 1톤이든 3.5톤이든 내가 화물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.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. 보통 하다가 뭐 적성이 안 맞으면 접을 수도 있잖아요. 뭐 다른 개인적인 이유라도 있을 때. 근데 1톤을 내가 했다가 접는 거랑 3.5톤을 했다가 내가 접는 거랑은 감가 비율이 조금 많이 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안 들고 일단 한번 해보고 부딪혀봐야지 한다 그러면 1톤을 가지고 뭐 한 2년이든 3년이든 해보셨다가 3.5톤 올라가시든지 아니 애초에 내가 마음 먹고 마지막 일이다 생각하고 가실 것 같으면 3.5톤을 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집에 부모님하고 좀 상의해보고 네. 네. 절대 쉬운 일 아니니까요. 네. 네. 내가 부지런만 하면 진짜 괜찮은 일이에요. 알겠습니다. 네. 결정되면 하루 이틀 전에 연락 주세요. 네.